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의견을 서로 내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 금융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임영찬 기자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무게추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교육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금융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니투데이 방송이 후원하고 국제금융소비자학회가 개최한 글로벌 금융소비자 포럼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전 세계에서 모인 금융 전문가들은 지속성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기들의 단기적인 이익 위주로 경영이 되고 있는 게큰 문제죠. 소비자들의 금융 이해도도 외국보다 훨씬 낮고, 금융상품 훨씬 복잡하고, 금융기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금융감독기관들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금융소비자를 좀 챙기기 시작했지만,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주로 감독을 해오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위주의 감독 체계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분리 시행하는 쌍봉형 금융감독 체계 도입과 보험 설계사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Consumer protection is so important because consumers aren't able to operate effectively. You're going to have long-term problems such as savings rates, which are critical to growth of an economy. Lots of other bad things can happen. 現代では金融商品がかなり複雑になっているので、ますます難しくなって、いろんなものもありますので、そして保護していかないと、消費者にはなかなか理解できないというのがあるので、強化が必要だと思います。올해로두돌을맞은국제금융소비자학회글로벌금융소비자포럼은앞으로말레이시아와일본등에서순차적으로개최될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명찬입니다.